뭐만 드실 건데요 또? 능이회무침이요. 귀한 능이로 회무침을요? 아무렴 주인공은 능이가 아닌 회가 아닐까 생각했다면 오산? 야 능이 폭탄입니다. 능이 폭탄. 뭐 귀한 건데 이게 잔뜩 들어가네요. 아니 이건 회 반 능이 반 아닌가요? 베테랑 약초꾼에게 누릴 수 있는 호사. 식감과 맛이 고기 못지않다는 능이를 아낌없이 넣어 채소 회와 함께 초장에 버무려 주면 능이 회무침 완성. 조합이 좋은데요? 네. 씹으면 씹을수록 더욱 진한 향이 올라온다는 능이 회무침인데요. 뭐 드셔야 되나 첫발을 드셔야 되나. 딱 한 입 씹자마자 그 회의 신선함 그리고 능이 향이 딱 퍼지면서 산의 기운, 바다의 기운이 입안에서 한 번에 느껴집니다. 와. 안색이 달라졌어요, 안색이. 새콤, 달콤, 칼칼한 맛 속에 숨겨진 쫄깃한 능이의 식감이 매력적인 또 다른 별미가 완성됐습니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, 저 시어머니세요. 잘 만들었네요. 아유 잘 만들었네. 잘했네요.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네. 네. 해무침은 많이 먹어봤어도 원래 이렇게 능이를 많이 넣어서 먹어요? 이래 이런 거 해무치는 건 여러 가지 넣어야 맛있지. 평소에도 좀 자주 드셨어요 이렇게? 예예 예. 예, 예. 아 그럼 연락을 빨리 주셨어야지. 저는 오늘 처음 먹어버렸어.